이 대학 입시에서 이또 빠질 수 없는 논쟁 중에 하나가 바로 수시냐, 정시냐, 수시를 확대할 것이냐, 정시를 확대할 것이냐, 바로 이 부분입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보면 주의가 산만하고 반항심이 강하고 사회 불만이 많다. 선생님 정확하게 보셨네.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. 훌륭한 게다가 선생님이죠. 뭐 성적도 1, 2학년 때 워낙 안 좋아서 그러니까 저 같은 그런 고등학생들한테 점점 더 기회가 좀 없어지는 게 아닐까. 뭐 이런 우려도 들거든요.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수능이라는 건 이제 시험 딱 그날 하루, 그냥 12년의 결정체 하루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한데, 내신이나 학생 학종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깜깜이의 우려도 있긴 하지만 이건 평소에 근면 성실함이 반영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학생에게 학교 교과 과정이 기본인 것인데 학교 교과 과정은 포기한 채 나는 학원 다니면서 사교육 해가지고 수능만 볼 거야. 보호해줘야 될 만한 그런 기대 가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얘기 들어보니까 최주 변호사 말 맞네. 아니 근데 최주희 변호사가 전형적인 사법시험 합격자 마인드로 예를 들어서 이게 간단한 겁니다. 아까 전에 아니 그냥 간단히 공부 잘하면 돼. 아니